지금 민주당에서 네. 아주 위기 국면이라고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온갖 계엄령 네. 그리고 또 뭐 어제 오늘은 계속 뭐 계엄령일 때 국회의원을 뭐 인신구속을 또 면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겠다. 네. 마치 자신이 죄를 저질러서 그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을 마치 그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 투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네. 의도가 너무나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? 지금 네. 상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민주당은 어제 또 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랑 함께 네. 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다. 네. 근데 그 시기가 그 화재 사고가 나서 상당히 많은 그 국민이 이렇게 변을 당했을 그 시기였는데 네. 이게 뭐 대통령으로서 이게 뭐 잘못된 일이 아니냐라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발언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계엄령도 안 먹히니까 이제는 대통령 후보의 군 골프장 뭐 이용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혹까지 들고 나오는데 솔직히 이와 관련해 갖고 국방부 장관은 자기가 이제 직을 걸겠다 네. 군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보가 또 확실히 누군지는 모르겠고요. 일단 계엄령도 제보 아닙니까? 계엄령도 이제 제보인데 제보를 내놔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쉬쉬하고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대통령의 일정은 말입니다. 네.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다 유리알처럼 공개가 되고 거기 뭐 대통령실에 기자들이 수백 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일정이 공개가 되고 아침에 공개 그리고 풀 기자단이 따라붙고 네. 그런 일정을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 기자들의 눈을 피해서 골프장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다. 참. 글쎄요. 그게 가능할지.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. 요즘 뭐,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그 속담보다도 더한 시대가 아닙니까? 애명천지 세상에 스스로의 신뢰를 저렇게 네. 떨어뜨리고 있어요, 지금. 일단 그만큼 민주당이 10월 오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갖고 상당히 급하다. 이런 결론의 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한 기자, 저기 지금 우리 지금 실시간 댓글이 올라왔는데, 대전 이모님이 보낸 댓글이 있습니다. 설마 대통령님이 이 시각에 골프를 치실까요? 제보를 한 자를 밝히라고 좀 남이님 그리고 이렇게 네. 재밌는 추정인 것 같습니다. 네. 시청자님, 그 시청자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. 아주 재밌는 댓글, 그 의미 있는 댓글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한 기자, 9일자 또 3면톱, 그러니까 이 1면톱과 관련해서 3면을 전부 문이 방탄 동맹으로 우리 어제 아시아 투데이가 제작을 했는데요. 톱 기사가 문 수사 친명 비명 똘똘 뭉친 민주 네. 화학적 결합까지 의문 그리고 부제로는 전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 출범 개파 초월 네. 검찰의 칼에 대응 여당은 감정의 골 외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보십시오. 이게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접근하는 형식으로 봐야 됩니다. 네. 지금 솔직히 바쁜 쪽은 이재명 대표가 더 바쁘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친명이 똘똘 뭉친다고 해도 비명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네. 이게 단합된 힘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그 문다에 관련된 그 사위 관련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기회가 온 거예요. 이재명 대표로서는.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서 비명계에 뭔가 호응을 얻어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보호하는 식의 형태 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비명계에는 이재명 대표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.
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그 이런 전략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용을 해서 지금의 앞으로 다가올 사법 리스크를 넘어보겠다. 아주 그 과거에 문 전 대통령의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했던 적폐 청산과 비슷한 그 프레임을 윤석열 정부에 씌우면서 이건 윤석열 정부가 야당 대표와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무자비한 공격이다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시아 투데이가 문희 방탄 동맹의 한동훈 책임론이라고 좀 쓴 네. 일면 톱을 뽑았지 않습니까? 정권은 말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. 출범하면 한 달, 두 달 안에 이런 문제는 사실 정리를 해야 됩니다. 개혁은 한두 달 안에 하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사실 문재인 정권 초기에, 출범 초기에 문 정권이 시도했던 바가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? 개헌을 하려고 했죠. 네. 개헌을 하려고 했고, 조국 그 수석이 네. 그때 자기가 직접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자유자를 떼고 네. 또 국민이라는 단어도 빼고 뭐 사람들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네. 들고 나오고 막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그것이 진행하려고 하다 결국 못한 거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때 못하면 초반기에 못하면 못하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법 처리 문제 이것은 진작에 참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들도 보면은 그 왜 김문수 장관, 네.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네. 이제 강하게 원칙적으로 개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런 문이에 대한 그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좀 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톱 기사는 그렇게 뽑았고요. 사이버 기사는 이게 뭡니까? 이게 뭐 민주당이 추경호 그 국민의 원내대표가 그 문재인 이재명 문명 방탄 동맹에 대해서 이게 선동 정치다라고 규정한 건데요. 물론 뭐 여당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죠. 왜냐하면 윤 정부 수사가 이렇게까지 쭉 지연이 됐는데 원래 되려면. 원래 정치 탄압을 하려면 권력을 잡자마자 바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거의 2년 반 쭉 끌어왔지 않습니까? 이거는 정치 탄압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거죠. 솔직히 문재인 전 정권의 적폐 청산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선동 정치다. 뭐 문명 저기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방탄 동맹이 규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야권 탄압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강압 수사 뭐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되지도 않는 아주 선동적인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려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. 제가 이 지금 네. 콘티에 없는 질문인데요, 한 기자. 네. 한 기자, 북한에서 왔지 않습니까? 아, 네. 예,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, 한대희 기자는 그 스무 살에 넘어왔죠. 네. 예, 평양에서 온 그 탈북민 기자입니다. 몇 안 되는 아주 젊고 유능한 탈북민 기자입니다. 그래서 좀 재밌는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. 네. 북한에서 온 탈북민의 입장에서 네. 지금 현재 이런 그 방탄 동맹, 네. 문희 방탄 동맹, 그리고 이런 상황, 그리고 이것을 초래한 그 한동훈 이원석 커넥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솔직히 제가 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. 네. 제가 뭐 19살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느낀 뭐 독재 정권 정치 이런 이제 압박이란 거는 솔직히 여기서 말하는 압박하고는 다릅니다. 솔직히 거기는 그 만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? 네. 잡아서 강제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한다. 하면은 뭐 국회에 남아난 의원들이 있었을까? 네. 그리고 계엄령 사건도
굳이 계엄령 같은 걸 만들지 않죠. 굳이 뭐 이 얘기야 하지 않고 얼마든지 해도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토하나 다룰 수 없는 그런 이제 거기는 그쪽 그런 사회거든요. 그리고 뭐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대표도 똑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반이 잘 닦아졌냐, 이게 선대 대통령들의 얼마나 그 노력이 있었냐를 볼 수 있는 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메시지가 맞지 않는 걸 저는 솔직히 보면서 참 이게 말이 되냐. 북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말이 안 된다고 볼 거예요. 아마 김정은도 매일 저녁 연합뉴스나 YTN 그리고 그 종편을 켜놓고 매일 보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 새끼들은 왜 정치를 저렇게 하지?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잠깐만 남인님 이북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. 아, 네. 좀 많이 고쳤습니다. 네.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. 네. 그래서 지금 그건 뭐 저기 안타까운 마음 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. 네. 솔직히 뭐 국민들은 아니 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이 정치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고 생각이 있었으면 왜 그때 법무부 장관 할 때 제대로 수사를 안 했냐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치기를 당하는 거다. 네. 야당이 거대 야당이에요. 의석수가 160, 170석 조국당까지 하면 그거 180 넘어갑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하겠다 생각했으면 이 거대 야당에 맞서려면은 미리 예, 좀 겁을 줬어야 되지 않겠나. 아, 이건 뭐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. 뭐 저쪽에 비교를 하라고 해보니까 하라니까 이제 제가 그냥 비교를 해본 겁니다. 네.